안녕하세요. 작년에 진행됐던 포스코 기업실무형 취업교육을 수료하고 지금은 포스코 인재창조원 산업혁신교육그룹에서 근무 중인 방은광 인턴입니다. 네, 우선 제 전공은 회계학이고요. 아침에 일간지를 읽다 포스코 취창업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기사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취업 경쟁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코 기업실무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에서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를 교육받은 부분을 실무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자소서, 면접 등을 통해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실제 취업 이후에도 여기서 배운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주기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채용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취업교육에서 배운 기업 분석, 직무 분석을 토대로 서로 취업에 도움이 될 내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더 많은 취준생들이 포스코 취창업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저와 제 동기들처럼 취업에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교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입장에서 교육생들이 혼자 취업 준비를 할 때 깨닫기 힘든 부분들을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채워나가고 자신감을 얻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 수료생으로서 포스코의 청년 취창업 프로그램이 청년들과 함께 고뇌하고 부족함을 채워가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맞춤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채용하고 싶은 인재로 청년들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겠죠. 우선 프로그램과 인턴을 통해 얻은 것들을 활용해서 취업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위드 포스코라는 포스코 그룹의 비전처럼 기업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저 또한 제가 가진 역량을 통해 사회에 빛이 되는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